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서울지역회의 진행을 맡은 서초구 자문위원 최지영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서울을 대표하고 계신 자문위원님을 직접 뵙고 진행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서울지역회의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담대한 구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료 시간까지 차분함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의장님 영상 메시지,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 격려사, 통일 대북 정책 설명, 제20기 서울지역회의 활동 보고, 정책 건의,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지역회의는 자문위원님들의 회의입니다. 전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중 답답하시겠지만 회의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행사장 입장 시 등록대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중 발열,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나실 경우 안내 직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사를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서울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위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께서는 국회 출석 관계로 잠시 후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설명을 위해 김영석 통일부 전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윤종세 상임위원회 간사님, 고영훈 상임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구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님, 신동석 청년교육분과위원장님, 김학범 운영위원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님들과 상임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지역회의 행사 준비를 위해 각 지역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서울지역 25개 협의회 회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십니다. 서울 25개 협의회 자문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큰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관용 수석부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김관용 수석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발음이 똑똑지 않아가지고. 예. 양해를 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더한 영광이 없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통으로 봐서도 새로운 출발이라 할 만큼 각오와 역량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25개 지역 협의회에서 전부 참석하셨고 또 3,000명의 평통 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최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병통 가운데서 한 15%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좌표와 중심이 곧 기본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국내를 말할 것도 없고 해외로 확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또 민심이 몰린 여론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모두 서울로 서울로 임난 때 조선 임난 때도 전부 수도가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 탈환에 대한 또 6.25 전쟁 때도 중앙정부의 청사에 태극기를 꼽았다. 그것이 온 국민의 기대였고 전 세계의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하고 서울이 어떠냐 서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평통이 무슨 생각과 국가관을 철학을 갖고 가느냐 이런 것이 평통 발전의 큰 화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95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선택되신 여러분에게 존경과 또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인사 말씀에서 국정과제와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의 평통의 새로운 이장으로 모시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 한반도를 만드시겠다는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전을 비핵 평화 번영으로서 한반도를 함께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통일 비전이 확실히 국민들께 밝혀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뜻을 모아서 좀 속도를 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통 위상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기관의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그렇게 볼진대는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가 또한 크고 또 사명이 남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정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하에 자유민주주의 여기 기본 하에 통일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바탕을 갖고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상이고 위치입니다. 대통령 발령으로 여러분의 위촉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7차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뭐 엄포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핵을 많이 쏠 때는 한 60회를 쐈는데 하루에 가장 많이 쏠 때 11월 2일 날 10시간을 쏴야 됐습니다. 이에 달하는 비용이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보는데 1천억에 달합니다. 1천억이면 북한이 한 달간 필요한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액수와 비슷하고 특히 코로나 이전에 북한이 1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값과도 맞먹는 액수입니다.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쌀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1994년도에 150만 톤이었는데 금년 추산은 136만 톤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우리가 상식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 또 지금도 대통령께서 외유 중에 계시고 특히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개최를 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확장 억제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급박한 국제 정세에 선도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저희들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의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옛날 우리 조선조에도 조선조부터 쭉 그 고려 통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살고 있는 영토에
900여 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로는 고력도 있었고 비난도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백성이 지킨 나라입니다. 국민이 지킨 대한민국. 오늘에 이르러서 이러한 긴장 엄하고 또 국제정세도 패권국의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 긴박함은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역사의 정면을 넘어서 나라는 국민은 우리 스스로 지켜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과 극복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평통의 역할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적어서 오늘 다시 모아서 전략에 대한 몇 가지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일 때도 됐고 차에 시동을 걸듯이 이제는 제대로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주장으로 고민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전선에는 한 길로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을, 통일 비전을 우리 자모님들 여러분께서 구체화시킬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를 저희들 정리해서 왔는데 한 가지는 끝에 한 가지는 해외에 계시는 자문위원들 때문에 별도로 연말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하고 우선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보고 겸 또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평통은 좀 행동하는 평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좀 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좌우우면하지 말고 확실히 좀 나서는, 먼저 나서는 평통.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면에 서야 할 역사적 책임을 함께 가는 평통. 그래서 저는 전에 도지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전에 우리 협의회장들 또 부의장들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별명이 제 드리대입니다. DRD. 일단 결정이 되면은 앞뒤 안 보고 그대로 추진하는 그렇게 제가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통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남북관계가 심각하고 또 국제정세도 만만치 않을 때 평통의 정체성이 확실히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을 이전하면서도 여러분 경북에 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도청 25층으로 설계되어 왔는 걸 제가 5개 한옥으로 바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통 마을인 안동에 문화재로 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직접 뭐 지휘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정치하는 분들로 테이블에서 뭘 결정하는 그래 바로 바닥으로 뛰어야 된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성층권에서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이 되는
그래서 살아있는 답을 구하자.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 사반세기 지방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류가 돼가지고 우리 저 뭐 10월에 정미소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벨트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래요. 가고 오고 가고 하면서 대로는 다툼도 있고 또 주장도 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살아있는 그런 답을 구하고자 하고, 그것이 통일정책의 기반으로 갈 때 진정한 통일의 모습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해 올립니다. 228개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지역현당에서 새롭게 움직일 때, 또 그것을 규모를 좀 적게 해서도 움직일 때, 오늘 강서구만 보더라도 오늘 현장에 부의장도 막 계십니다만은 협의회원들 여러분들 보면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이. 그래서 동별로 그런 소규모 단위로 그것이 포도송이처럼 뭉쳐서 강서구의 답을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모두 서울의 답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답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때 막강한 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절에 올립니다. 그래서 동네부터, 우리 동네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뭐 열심히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적어도 평통자문위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 부담을 또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갈라진 통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제가 서울 분들이 돼서 좀 긴장이 돼가지고 목이 좀 마르네요. 이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전부 갈라져. 남남 갈등이라는 이름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1960년도에 우리 소득 분포를 보면은 초에 8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북한이 240달러, 필리핀이 인근 필리핀이 800달러. 제가 새마을 운동을 하러 필리핀에 한 2년 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때 오늘의 3만 5천 불을 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그런 담론을 다르게 하고 주장하고 또 민주주의니까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책임의 일원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하튼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자, 동서 갈등도, 자, 산업화에 대한 영남,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헌신, 호남, 이렇게 해서 서울로 또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각 시도별로 역할을 좀 분담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동서갈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젊은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잘 몰라요. 동서갈등이 뭔지. 어른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풀고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됐어 어느 날. 이런 갈등이 일본에도 오사카와 동경이 있고, 그건 고향으로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흔적이 돼가지고 잘 가다가도
전기판만 붙으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참 설명이 제가 안 되더라고. 설명이 참 안 돼요.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남남 갈등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다른 것도 또 연결됩니다만은 세대 간에도 지금 80년대 이후에 난 우리 뭐 아들들 또 그 후손들은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고생을 했고 여기 자모님도 연세가 좀 지긋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세월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개천간도입니다. 개천간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그 씨앗이 돼서 이런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그리고 가진 자는 조세로서 자 100m 레이스를 하는데 부모 잘 만나서 한 사람은 저쪽 50m 가 있고 지금 새로 출발하는 1m는 출발 선상에 있으면은 100m를 통과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그거? 그런 건 정부가 조세로서 과감히 조치를 하고 또 가진 자들도 스스로 좀 지역사회에 베풀고 주고 떠나는 특히 노블리즈 올리즈 같은 국방의 임무 같은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조가들이 먼저 군에 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좀 임박하게 오고 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성별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별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변화의 시대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차가 가는데 말이 두 필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수레가 빨리 가. 이걸 반대 방향으로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앞은 강인 고사라고 마차가 부서지는 겁니다. 이런 불행이 온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 갈등의 고리와 사설을 우리 시대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표자들, 대통령의 발령을 받은 대초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서야 이제 될 사람들이 어른들이 좀 나서기가 좀 곤란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시대가 IT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 저도 잘 해보니까 속도가 안 돼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뭐 받아도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말이죠.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젊은이들이 좀 나서죠. 젊은이 청년들이 또 여성들 아주 여성들하고 같이 우리가 돕고 또 도움도 받고 젊은이들 청년의 미래를 미래의 담론을 통일해 자기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좀 앞장서서 용감하게 우리의 젊은 날처럼 자신 있게 통일의 주장과 또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성큼성큼 통일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도 새롭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평통자문회의에서 먼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 지도자의 담론이 만들어질수록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도 만들고 공간도 지원해주고 해서 새로운 평통 자문 시대의 자문 위원 시대에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2030 청년의 앞장서는 역할을 또다시 책임도 지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손잡고 통일의 길로 같이 나아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은 제가 오늘 외 교민들이 통일에 대한 외교관입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연말 회의 때 제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 가서는 통일의 준비가 암만 정부에서 성청권에서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능력과 통일 비전에 대한 가치를 제가 존중하면서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평통 자문회의를 하는데 갔었는데 그 제주도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관광으로 자주 가보셨겠지만 한 7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돌비를 세웠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원대한 꿈을 세우고 떠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아동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800km가 이런 거리 되는 이천리의 길을 행군을 하겠다. 제가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가면서 또 협력을 구하고 또 오면서 주장을 하고 해서 이제 조그마한 섬,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런 원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도 평통 자문회에서 대표자들이 젊은이들이 함께 그 길을 같이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 대단한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수도 서울에서 각 협의회별로 통일망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거물망을, 네트워크를 각 지역에 고향이라도 좋고 전부 다른 지역도 해서 한 두세 개씩 각 지역별로 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주장도 하고 또 지방도 소식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향산 좀 떠나서 대부분 그러려고 봅니다. 여기 수도 서울에 와서 성공하고 계시는데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 어느덧 서울은 비례해가지고 지금 뭐 과부서 걸려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소통의 길을 만드는데 다른 단체도 하긴 합니다만은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거기는 대통령이 직속기관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시끌시끌할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시기와 견제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좀 시끄러워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에 가셔서 외국 정상을 만나고 이 평통이 걱정이 돼서 아까 여러분께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참 평통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변화의 모습을 추진 동력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두 시간 더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육선 단체장입니다. 육선 대한민국의 시장 도지사 이래가지고 여섯 분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보기 힘든 사람이 수석 부의장으로. 예. 제 나이 벌써 황혼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렀던 그 한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계약은 할 수 없지만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총칼을 들고 전선을 달려가고 싶겠지만은 그런 통일의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모습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인데 노련한 뱃사공으로 물기를 잘 잡아서 노후를 잘 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거들어주시면은 서울부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여기서 답을 저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면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새롭게 다져진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장도 하고 또 때로는 혼도 나고 하면서 평화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의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조국의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용 수석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 대북정책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 설명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석 차관님은 통일부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석 차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DJ 정부,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세 번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을 청와대 내에서 지원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대 대통령님 모두가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서 매우 큰 의미를 이제 두었다라는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각 지역별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실제로 친필로 이제 서명을 하셨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통령님의 자문위원이라는 그러한 이제 명예를 가지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메시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김관영 수석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이제 설명을 드릴까 매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서 지금 현재 통일부에 있는 후배로부터 정부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봤더니 통일 정책의 비전, 뭐 3대 원칙 모두 5대 핵심 과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앵무새처럼 뭐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공직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공직 이후에
대학생들에 대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민간에서의 통일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남북관계의 변화나 한반도 이제 정세 변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할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의견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의 시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 페이지. 자, 통일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관현 수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 정책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이제 대상,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사안에 이제 분산되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까 김관영 수석 부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마차가 있는데 이게 각자 다른 길로 당기다 보면 이제 무너지듯이, 그리고 여러 이제 그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그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현재의 남북 문제에서,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오르시죠?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돼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분단이 고착화되고 우리의 통일 노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분단, 이런 갈등의 구조는 저희가 올해가 분단 77년인데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는 처음부터 이러한 갈등의 분단 구조 하에서, 국제사회 구조 하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신냉전 구도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그런 갈등의 구조는 기본 상시적인 거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구도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된다. 그게 과거의 70년도에도 충분히 해왔다라는 거니까 지금의 신냉전 구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북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대화 협력을 하고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류협력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 김관영 수석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미사일을 쏘는 행위를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현재 보면 군부대를 소위 온실 농장으로 이제 바꿔서 온실 농장의 그런 준공식을 김정은이가 직접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이중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ICBM, 정말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산 쪽에는 뭐 크루즈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식으로, 지금은 북한이 과거에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군사력을 개발하면 소위 북한 표현에 의하면 남조선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예 남조선은 북한 말로 하면 적이고, 예? 미국의 사주를 받는 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이제 소위 타격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도 타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모순되고 그리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느냐라는 쪽에 집중해서 이제 통일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한반도 정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즉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자,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 정책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수석부장 말씀하셨지만은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북한은 우선 첫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등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확장된 억제와 자체 군사력 강화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억지력으로서 이걸 이제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항상 소위 말해서 이런 강경한 방법으로만 하겠다는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3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은 단념을 시키고 억제를 시키고 디터런스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단념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3D가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원하는 북한은 보편 타당한 기준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정상 국가로서의 북한을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거북해하지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다 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일으켰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북한으로서 이제 같이 협력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간다면 국제사회 협력에서 북한의 경제와 북한 주민의 그런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담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통일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북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소위 동반 성장해서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북한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5월달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이제 지원 제의를 했고 그리고 또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그다음에 발전과 송배전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그다음에 그 농업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투자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그게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라는 식으로 해서 문턱을 엄청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여러 가지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계획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 있는 제안을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는 했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참 저희들의 기대와 정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그런 저 반응을 보였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청정 국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쪽에서 온 색다른 물건에 의해서 코로나가 창궐이 됐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오히려 비방만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정말 막말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 예? 그러면서 소위 10년 전에 했던 비핵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산가족의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 부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건 아마도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전술적인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이러한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의 제안에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된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빌미로 해서 이제 뭐 무력 도발 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런 진영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도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그러한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다 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자체가 중국 러시아의 거의 보이콧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혹여나 이제 자신들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남쪽 내부의 그런 불안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이제 남쪽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그 일종의 좀 그 분열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그 단일된 그런 행동 그리고 단일된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혼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의 와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단기적인 평가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상황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그동안 70년의 기간 동안 보여준 걸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남북 관계도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게 유효한가라는 데 하나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이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머릿속에는 북한이 소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소위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분명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이걸 일종의 이제 김정은의 꿈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북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 대 강의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선 대 선을 전략을 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 대 강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힘으로 몰아붙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 병기인 핵무기를 통해서 대결하겠다.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치 군사적인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 핵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게 일종의 자신들의 꿈인 핵보유국과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위한 강대강의 선택인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선 즉 비핵화를 카드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이제 제재 해제를 도모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에 했던 그러한 그 접근법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접근법 자체가 2018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의 과도기에는 이제 소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유지 그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선택지가 앞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선택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희망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개과천선을 해서 핵무기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개발하는 핵무기도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협력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우리의 희망이지만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까라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북한의 선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사항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김정은은 북한은 특히나 무력 도발과 그 다음에 우리의 대화 협력의 대상에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어느 한쪽만 봐서 또 북한을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항상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좀 문제 덩어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김정은은 소위 이제 생존 전략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회주의 강국인데, 사회주의 강국을 구분하면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입니다. 북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김정은이 벌써 10년을 지배하기 때문에 끝났고, 그 다음에 군사는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끝났고, 나머지가 경제 강국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84년부터 합영법을 제정을 했고, 낮은 선봉, 그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했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 전역의 경제개발구, 그 다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김정은은 84년생이고 스위스 베른에서 10살 때부터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제나 이념은 공산주의자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 희망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76년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미국과 우리가 했던 폴 보니언 작전이야. 그러니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미국과 그때 포드 대통령 시절인데 폴 보니언 작전을 합니다. 폴 보니언은 미국 민담에 나온 거대 그 이제 그 나무꾼이에요. 이제 그럼 미루나무 치는 거니까 이제 나무꾼을 내세운 작전인데, 그때 이제 아시아 지역에 소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제 전투기를 포함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루나무 이제 벌목을 하는 거죠. 나무 하나 베기 위해서. 그게 왜 그렇게 전략 자산을 이제 집중을 시켰냐면, 북한이 혹여나 무력 도발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이 지도상에서 북한을 없애버리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단호한 입장하에서 소위 데프콘, 전쟁 상태와 같은 상태로 해서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걸 북한이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폴 보니언 작전을 하는데 북한이 전혀 반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수부대가 이제 작전부대에 가서 북한 초소를 그냥 막 깨부셔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 안 했어요. 그래서 작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직접 유엔사 이제 수석 대표 회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유감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통지했다라는 게 하나 고려사항이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2018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교훈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남북 관계도 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2020년에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공개적으로 폭파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핵 문제를 뛰어넘고서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우리만 앞서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핵 문제도 일단 남북 간의 경제협력하고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핵 문제를 먼저 하자, 비핵,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번영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예,
다음. 다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은 뭘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영상 메시지, 우리 수석부의장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통일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77년의 기간 동안 모든 역대 정부가 다 통일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 변하지 않은 거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보면 우리 내부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그런 그 입장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집중되지 않은 데서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통일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힘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대통령님의 그런 자문위원인 여러분들의 모임체인 민주평통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민주평통은 그냥 이게 명예직이 아니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제 지위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한 소모적이고 보수적인 소위 보수 진보 논란 정식의 선도적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시각,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신 분, 진보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 분들 모두가 다 이제 북한에 대한 통일,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은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마치 서로의 그런 그 이제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것처럼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평통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쉽게도 지금 우리 세대 특히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일에 대한 의식을 자꾸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게 77년이 되다 보니까 분단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분단된 상황에서 되면 우리 경제 우리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그 기간 동안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통일 문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많이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통일 사랑방이라든지 통일과 관련된 현장 견학 뭐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시면서 특히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이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 북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다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자체가 뭐 많은 전문가들 평가합니다만은 저는 진보된 통일 정책이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 정책의 장점과 단점 이것을 모두 다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앞으로 성공을 여러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이런 차원에서 보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는 이념과 민족은 당연히 그는 되는데 이념과 민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의 이런 지금 도발하는 거 보면 너무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막 이게 반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소위 이념과 민족 중심보다는 실용적으로 통일을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여행 갈 때 중국이나 베트남이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체제 이념을 북한의 체제 이념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이제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개방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북한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생존 전략
그리고 또 북한이 단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억지력,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 미북 관계라든지 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 그 여러 가지 환경 조성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개방할 수 있도록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용 중심으로 전환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국 간에 이렇게 갈등 상황을 하다 보면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북한의 당국자가 스스로 변화를 못하지만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자를 변화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과거의 동독의 지도자들이 서독과 통합하겠다라는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동독의 지도자들이 변화했거든요. 그것처럼 북한의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변화하기에 앞서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과 낮은 차원에서 소소하게라도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는 이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워낙 통일 문제를 정부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에 비록 정부가 이념이나 안보 문제에서는 확고하게 하지만 그리고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물밑에서 이제 소소하게라도 북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북한 주민의 귀와 눈이 열려서 이제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북한 주민의 그런 역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민간의 통일 역량 강화이고 그 중심에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아마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 특수성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상식을 요구해서 이제 북한이 정말 이제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자, 통일은 뭐 갑자기 뭐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은 현재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오늘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통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영석 차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수일 서울지역회의 간사님께서 서울지역회의 활동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역회의 간사 맡고 있는 박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0기 서울지역회의 및 각 협의회 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회의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4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4주간 매연 윤봉길 기념관에서 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 여성위원회, 여성 자문위원, 지역 여성 리더 등 80명을 모시고 2022년 서울 여성 평화 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여성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통일 전문가 강연, 여성 역량 강화 강연, 탈북민 강연 등을 진행하였고 수료증 전달식 및 역사 문화 현장 견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성 자문위원과 지역의 여성 리더 참가자가 함께함으로써 향후 지역별로 여성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 평화 통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협의회 권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협의회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이비스 앰버서드에서 자문위원, 종로구민, 관계관 등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공작 관람 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김세진 자문위원회 사회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협의회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남산 팔각장 일대에서 종로구민, 자문위원, 방문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지역 통일 축제로 통일 퀴즈부스, 소원트리, 중구 캘리그라피 동아리, 캐리커처 및 페이스 페인팅, 베이스 박문규 성악 공연 및 중구 구리 합창단 초청 공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협의회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용산 아트홀 전시장에서 수상자, 가족, 자문위원, 내 외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용산국제청소년 평화통일 공모전 개막 및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평화요, 내가 통일이다를 주제로 국내 청소년, 중국 대학생 및 청소년, 베트남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성동구 협의회입니다. 어디 성동구 협의회세요? 네. 9월 7일 수요일부터 10월 26일 수요일까지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한반도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문 강좌 8강, 부님 연구활동 4회, 부님 멘토링 6회, 봉사활동 2회, 현장 견학 1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업무 협약식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협의회입니다. 네. 10월 25일 화요일 광진 숨나라 공원에서 어린이, 자문위원, 공원 이용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어린이 평화축제 안녕평화 반가워 통일을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율동으로 평화 감수성을 깨우기 평화미술대회, 어린이와 지역주민 평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평화노래 국악공연 및 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협의회입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좋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배봉산 근린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방문객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영원 가족 걷기 대회 및 한마음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라피, 평화통일 메시지 리본 달기 등의 부대 행사, 2022 평화를 그리다 미술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회, 평화통일영원 가족 걷기 대회 한마음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협의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 2주간 지역 주민 및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랑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랑구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북미 관계를 움직이는 특사들, 북한 사회주의 미풍양속, 대전환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변 사강 외교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였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협의회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관에서 결선팀, 심사위원, 내외빈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대학생 모의 국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 발표 및 토론 경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면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대학생 및 청년 세대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협의회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자문위원 약 30명이 참석하여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자문위원만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경찰서 담당관들이 방문 전달하였으며 7kg의 김장김치를 500가정, 총 3,500kg을 전달하여 북한 이탈 주민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민주평통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협의회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수상자, 가족, 자문위원,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평화통일 서해공모대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 통일, 충효를 주제로 한글, 한문, 문이나 전각, 캘리그라피 작품을 선발하였고
각 분야별 전문 작가를 초빙하여 작품 심사 후 도봉구청 내 전시하였습니다. 총 1,050점의 접수 작품 중 328점을 선정하여 민주평통 의장상, 대통령상 등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협의회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노원구청 강당에서 노원구민 자문위원, 북한 이탈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시네마를 진행하였습니다. 탈북 영화감독 김규민 감독을 초청하여 영화 사랑의 선물을 관람한 후 감독과 출연 배우를 모시고 제작 의도 및 영화 제작 뒷이야기 등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협의회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은평구청 앞에서 자문위원,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은평구 관내 16개동 홀몸 어르신,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김장김치를 나누었고 서울 서부 은평경찰서 보안과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협의회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서대문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북한 이탈주민 60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 추석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관내 북한 이탈주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과 송편 등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협의회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자문위원, 북한 이탈주민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마포구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학생 장학금 전달식, 선물 전달식,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주민 총 100세대에게 생필품 종합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일부를 초청하여 협의회 이면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협의회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문위원 및 관계관 등 30명이 참석하여 2022 추석 맞이 북한 이탈주민 생필품 지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북한 이탈주민 100세대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여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협의회입니다. 9월 19일, 26일 월요일 2주간 남북 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강서 주민, 자문위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 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악으로 읽는 북한 정세, 뉴노멀과 통일, 담대한 구상과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평화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협의회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제주도 복한동 해안도로에서 자문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쓰담 달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 줍는 활동, 플로깅을 통해 제주도 올레길 환경정화 활동의 지역봉사와 평화통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협의회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백마고지 등 철원 DMZ 일대에서 자문위원, 6.25 참전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50명이 함께 다름의 동행, 평화의 동행, 평화통일 DMZ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DMZ 평화투어, DMZ 평화통일 골든벨, DMZ 평화익기 송구시전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협의회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영등포 문화원 대강당에서 남북 탈북 청소년 자문위원 및 지역 주민 등 150명이 참석하여 남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왓스업, 힙통, 힙합으로 통하는 평화통일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두 달여간 그래피티와 힙합 댄스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 학생들이 직접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힙합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통일을 접목하여 참여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협의회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동작구청 정문에서 자문위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주민 등 700명이 참석하여 음식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 북한 음식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음식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자문위원과 탈북민들이 음식을 만들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협의회입니다. 7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7일 목요일까지 4차 8회에 걸쳐 관악구 관내 혜성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다섯 아동센터에서 아동, 센터장, 사회복지선생님, 강사, 평통자문위원 등 회차별 30명이 참석하여 문화체험으로 시작하는 2022 미래세대 통일교육 찾아가는 우리 동네 통일 평화통일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올바른 통일관 교육, 북한 음식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협의회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연천, 철원, DMZ 일대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사회단체장 등 80명이 참석하여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DMZ 평화로드 워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육군 5호 보병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연천 및 철원 DMZ 일대에서 GOP 브리핑, 전시관 관람, 유해 발굴 경과 보고, 평화의 길 해설, DMZ 평화 101장 등의 현장 체험형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협의회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부터 9월 15일 목요일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전쟁기념관, 경상북도 7곡군, 포항, 인천 등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총 300명이 참석하여 평화로드 대장정 1차에서 5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위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다부동 전선, 포항 학도병 전선, 인천 상륙작전 전쟁기념관, 평화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을 느끼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협의회입니다. 8월 7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독도에서 자문위원 40명이 참석하여 해안선 DMZ 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쪽으로 울릉도와 독도, 남쪽으로 진해, 서쪽으로 백령도 등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목을 차례로 방문하고 독도 간도 역사 연구소장의 강연 및 독도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저 강동구 협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자, 10월 7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암사동 선사문화축제장 내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3천여 명과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해요 평화 플러스 통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통일 플랫폼 서비스를 목표로 평화 플러스 통일 책자를 배부하고 평화 번영 기념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5개국 협의회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박수혜 간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문위원 정책 건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각 협의회별로 모두 사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책 건의를 준비해 주신 25개 지역협의회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 지역 4개 권역별로 정책 건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은평구협의회 권정희 여성분과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1권역 은평구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권정희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실현 방안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여 핵무기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 포 사격 등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이 심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 공조와 협력을 위한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비핵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의 안보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설명하고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민주평통지역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을 실현하고 완성할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평통의 특성을 살려 성별, 연령, 지역, 이념이 다른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쉽게 찾아오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할 때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협의회 장순열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협의회 장순열 회장입니다.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협의회 서울 2권역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평화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협의회 차원에서 역할과 실천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 언론을 통해 알도 있듯이 국제 질서는 매우 혼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국가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 속에서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한반도, 국가 간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 굳건한 의지와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는 역량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자유가 중요한 만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역협의회에서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평화통일 활성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흐름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이상에 맞추어 국제전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의 좌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여론 수렴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자문위원들의 중심으로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소식과 영상 자료는 귀중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간지 평화 플러스 통일의 정세 분석 자료를 꼼꼼히 읽으시고 토론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에서는 청년 자문위원님과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평화통일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 단위 평화통일의 주체들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지역 평화통일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과 세대에 맞추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제2권역 정책건의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순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초구협의회 김경래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협의회장 김경래 인사드립니다. 제20기 서울지역회의 정책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태제를 담고 있으며 이마녀 자문위원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행동 강령, 즉 중앙집권적이며 위로부터의 슬로건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이미 40여 년간 전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통일 교육, 평화 캠페인, 전문가 강연회, 토론회, 문화 공연, 탈북민 지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협의회의 국소적 평화통일 활동은 그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담기에 그 의지가 소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남북 문제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의 제약이 많다는 특수성을 지닌 문제입니다. 현재 남북 문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우위로부터의 태제가 있고 그 태제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앞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준비 등의 슬로건으로 온 국민이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 평화통일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하나의 별을 바라보며 민간에게와 민간 활동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남북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민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무력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재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 추동을 견인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이미 북한의 무력 도발로 국민의 안보 상황이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중, 미러의 국제적 관계마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은 권력 유지를 위해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을 것이며 핵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과 핵무기 사용은 막아야 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비핵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여 결국 호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핵, 평화, 번영, 한반도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래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서구협의회 백미순 남북교류협력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플랫폼 강서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협의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장 백미순입니다. 저희 강서구를 상징하는 새가 까치인데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반가운 전령사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서울 4권역 정책건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건의는 크게 세 가지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협의회 등 서울 4권역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평화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마음문을 닫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조만간에 7차 핵실험까지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시 되고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여정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공전이 계속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핵심이 평화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층, 이념, 지역, 세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조화를 이루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행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 마인드 제고입니다. 민주평통은 국내외 네트워크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구성원인 자문위원들의 통일 마인드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과거의 통일 인식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통일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북한의 현안과 급변하는 문화적 흐름에 대한 인식 없이 평화통일의 전령사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지역민의 평화통일 의식 제고에 통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민주평통의 다양한 행사가 자문위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를 증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의 에펠탑 효과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자주 평화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 평화통일 음악회, 체육회, 전시회, 토론회, 발표회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보다는 세대별로 특화된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모든 가정이 평화통일의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주제에 평화통일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가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이슈 관련 단편 클립을 개발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일하는 방식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모든 정책 건의가 평화통일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 사관역 정책 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미순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본 결의문은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 통해 부의장님들과 협의회장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결의문은 김관용 수석부의장님을 모시고 서울지역회의 이상임 여성위원장님과 서울지역회의 김지훈 청년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결의문. 우리는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 활동을 선도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우리 국민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도발 등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자문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하루속히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아가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통일 공공 외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현장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평화통일의 생산적 에너지를 모아 나아가는 행동하는 민주평통이 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11월 15일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 자문위원 1동. 수석부의장님, 이상임 위원장님, 김지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제20기 서울지역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오늘 회의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자문위원 정책 건의안 및 결의문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의미와 함께 2023년 8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로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울지역회의에 함께해 주신 김관용 수석부의장님, 석동현 사무처장님, 김영석 차관님, 그리고 장시간 함께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안전을 위해 퇴장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노원구 협의회부터 순서대로 질서 있게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기 서울지역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원구협의회부터 순서대로 질서 있게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